오늘은 타이베이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 체크아웃 후 호텔에 짐을 맡기고 4일차 일정을 시작할게요. 혹여나 짐을 잘못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번호표를 꼭 나눠주니 꼭 챙겨두세요. 타이베이 랜드마크 중정기념당으로 이동할게요. 호텔에서 중정기념당까지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할게요. 버스정보 참고해주세요. 제가 탑승할 버스 번호는 671번. 타이베이 메인역에서 승차하신 후 신의 향저우 길에서 하차합니다. 대만 버스는 승하차 모두 교통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신의 향저우 길에서 하차할게요.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를 건너주세요. 여기가 바로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 도착. 1975년 세상을 떠난 장제스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대만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타이베이 중심부에 위치한 기념당으로 부지의 면적은 25만 제곱미터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볼거리가 많아 타이베이 여행을 왔다면 꼭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중정기념당의 중정은 장제스의 본명을 따온 것이라고 해요. 민진당의 주도로 당시 민주기념관으로 이름이 잠시 변경되었었는데요. 아치형 정문의 폐방에는 자유광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원래는 대중지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 또한 민주기념관으로 이름이 변경된 그 시기 바뀐 것이라고 해요. 대중지정은 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지극히 바른 것을 뜻하며 장제스의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70m의 높이로 우뚝 솟은 기념당은 어디서 봐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남색 지붕과 흰색 건물의 색상은 국민당의 당의장이며 89개의 계단은 장제스의 나이를 상징한다고 해요. 중정기념당의 본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념관 본당에는 장제스의 동상이 있어요. 기념당 내부는 엄숙한 분위기로 근위병 두 명이 경비를 서 있고 매 정시마다 약 10분 정도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됩니다. 3군이 교대로 근무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절도 있게 교대식을 진행하는데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로 모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중정기념당의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로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 본당 1층으로 내려가면 장제스의 생일을 엿볼 수 있는 장제스 총통 역사 전시실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그의 유품과 그가 사용했던 의전차 등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제스란 인물에 대해 살짝 소개해보자면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자 중국 혁명가 장제스는 중국의 군인 출신 정치가로서 만주를 장악하며 중국 통일을 이뤄냈고 중일전쟁 등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중화민국의 지도자였지만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마오쩌둥에게 중국을 빼앗기고 대만으로 피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만으로 정부를 옮긴 후 대만에서 통일과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전시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 구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 중정기념당에서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시작하기를 선택, 오디오 가이드 선택, 언어 선택, 전시장 음성 안내와 아이콘을 보고 K와 번호를 메신저로 보내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어볼 수 있답니다. 전시실 옆에는 우체국과 기념품 가게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니 전시관 구경 후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경을 다 끝냈으니 남문시장으로 이동할게요. 중정기념당 반대편 입구에서 나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남문시장. 횡단보도를 건넌 후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남문시장 도착.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는 전통 재래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중정기념당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같이 묵고 방문하기 좋은데요.
남원시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옷가게입니다. 마치 지하상가가 떠오르기도 하죠. 초입에 즐비한 옷가게를 지나 안으로 좀 더 들어오면 여러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음식 코너가 나옵니다. 재래시장이 바로 그 나라 현지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죠. 2019년 11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우리가 아는 일반 재래시장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건물 안에 상점가가 즐비하고 있으며 마치 마트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수산물 마트가 있어 대만의 싱싱한 해산물들도 구경할 수 있고 석과 스타우르츠, 레뉴 등 대만을 대표하는 신선한 과일도 판매 중입니다. 시중에서 잘 보기 힘든 생소한 요리를 많이 판매하고 있어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침이 꼴딱 넘어가는 비주얼이죠. 대만 현지인 분들의 반찬거리는 한국과 많이 다른데요. 하지만 시장 내부는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남원시장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층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아주 값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식당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 중인데요. 가성비 음식을 찾는다면 이곳에서 한 끼 먹는 것도 좋겠죠. 용캉제에 위치한 전통 우육면 맛집으로 이동합니다. 남원시장에서 용캉 우육면까지 도보 7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용캉 우육면 도착. 용캉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3년 개점하여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우육면 맛집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음식점으로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육면 맛집인데요. 점심시간에 맞춰오면 웨이팅이 있어요. 더운 타이베이에서 웨이팅이란 쉽지 않은데요. 점심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피해서 오는 것을 추천해요. 각종 부위의 소고기와 향신료를 넣어 만든 우육면집으로 부드럽고 살짝 녹는 소고기와 쫄깃한 면발이 용캉 우육면의 특징입니다. 우육면의 종류는 매운 국물과 맑은 국물 두 가지.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던 메뉴는 퐁시아오 우육면과 자장면을 주문해봤습니다. 상당한 크기의 소고기가 듬뿍 들어있죠. 우육면은 대만의 전통적인 면 요리 음식으로 대만 여행 중 꼭 맛봐야 할 음식 중 하나인데요.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소고기는 부드러우면서 담백하니 매력적이에요. 특히 힘줄이 부드럽고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국물 맛은 얼큰하며 시큼한 육개장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용캉 우육면의 국물은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우육면 입문자라면 용캉제에 위치한 용캉 우육면을 추천. 용캉 우육면의 자장면은 된장과 다진 소고기로 양념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짜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짜장면을 느낄 수 있으며 용캉 우육면의 짜장면은 한국의 짜장면보다는 간이 밍밍하며 자극적이지 않아요. 우육면을 먹을 때 오이무침을 함께 곁들여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용캉제를 한번 둘러볼까요? 용캉제 안에는 다양한 카페, 맛집, 쇼핑 등 대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거리로 대만의 현지 젊은이들의 문화와 취향을 한껏 느낄 수 있어 대만의 홍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현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용캉제의 핫플 같이 둘러볼까요? 용캉제에는 다양한 종류의 맛집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들렸던 용캉 우육면부터 미슐랭 맛집 딘타이펑 본점. 딘타이펑 본점은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대만의 전통 간식 총잡이. 가격은 30에서 $60 사이로 저렴한 가격에 함께 해결이 가능해요. 대만식 만두를 판매하는 동문 교자관. 갈비탕 맛의 우육면을 만나볼 수 있는 일품 산소 도상면. 밥 종류 외에도 대만 야시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레몬 젤리 주스 아이위. 새콤하고 달콤한 건과일 매장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철판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어요. 대만 전역에 6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도 지점을 두고 있는 버블티 체인점 우스란 등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만의 더운 여름을 달래주는 데는 빙수만 한 게 없죠.
망고빙수 3대 맛집 스무시하우스 본관이 윤강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총 7가지 종류의 빙수를 팔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망고는 달고 즙이 많아 많은 토핑 중 망고가 가장 유명한데요. 저는 보바를 좋아해서 타피오카 망고빙수로 선택. 하나 약 1,500원에 즐길 수 있는 망고빙수. 우유 얼음에 연유, 아이스크림, 망고, 타피오카 펄이 올려져 있으며 달콤하고 신선한 망고와 사르르 녹는 우유 얼음에 쫄깃한 타피오카 펄이 식감을 더해주는데요. 윤캉제 스무시 망고빙수는 CNN에도 소개되었던 빙수 맛집으로 층층이 쌓인 우유빙수가 특징입니다. 대만에 방문했다면 망고빙수는 꼭 먹어보는 걸 추천해요. 유명세에 비해 가게 규모가 작아 웨이팅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부근에 있는 윤캉 공원에서 빙수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윤캉제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이곳에서 쉬어가는 공원으로 공원 내에는 아늑하고 빈티지한 분위기에 카페도 많아 이곳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해요. 윤캉공원 바로 맞은편에는 누가크래커 전문점 라틀리에 루터스가 있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며 오픈 1시간 전부터는 기다려야 오픈런에 성공할 수 있으니 윤캉제에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위스키를 만나볼 수 있는 대만의 유명 위스키 전문점입니다. 라틀리에 루터스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가풍양주가 위치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매장 내부는 엄청 다양한 종류의 술로 가득 차 있답니다. 술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대만의 대표 양주인 카발란뿐만 아니라 스프링뱅크, 야마자키, 발베니, 글렌드로낙, 글렌피딕 등 양주 종류는 엄청 많지만 공간이 협소해 4-5명 이상 방문하기는 무리인 규모인데요. 천천히 여유있게 둘러보기가 쉽지 않으니 미리 구매할 양주를 정해두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가품 양주는 카드와 현금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출국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구경을 더 했는데요. 윤캉제에는 다양한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고 있어 하나하나 둘러보며 구경해봐도 좋을 듯해요. 대만 특유의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독특한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윤캉제에 방문하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타오이안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주세요.